33세. 평생 엄마랑 오래오래 같이 살 거야. 하나도 안 아파. 그러니까 엄마 울지 마. 응? 우리 엄마가 속아도 꿈결 이골. 엄마랑 나랑 맨날 여기서 먹어. 우리 이모 고모 잘 부탁드립니다. 아빠는 엄마랑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대. 안녕 나야 이래. 그렇게 추는 게 아니지. 아줌마가 나란 말이죠? 20년 뒤에 그럴 리 없어. 절대 그럴 리 없어. 아빠가 왜 여기? 연모 신사와 아가씨 최명빈. 그때 진짜 죽을 줄 알아. 저하고 화해하고 싶은 마음 뭘로 증명할 건지 보여달라고. 나 그때가 쫄 줄 알아. 오케이 광자매 홍재희. 엄마 잘 부탁한대. 맘이 어디 있나? 고아오가 있어요. 죽기 생계로 울었다 아이가. 이상 뭘 닦고. 네,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2021 KBS 연기대상 청소년 연기상 여자 수상자는 네, 두 분인데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래 씨, 최명빈 씨. 이래 양은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감정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며 밀도 높은 연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최명빈 양은 연모에서 1인 2역의 연기를 선보이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감정 변화를 디테일하게 표현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 소감 어떤 분부터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명빈입니다. 네. 제가 오늘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지금 엄청 떨리는데요. 우선 이런 큰 상을 저한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촬영을 하면서 감사 인사 드릴 분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우선 연모의 송현우 감독님, 그리고 한희정 작가님, 그리고 한동현 촬영 감독님, 정광식 조감독님, 그리고 성주 삼촌, 지산인 삼촌, 나연 언니, 사경이 삼촌, 순정 이모, 그리고 정인 언니, 혜진 언니, 은지 언니, 그리고 세계 이모, 수진 언니 외에 모든 스태프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성인분들의 아역신을 촬영할 때 성인분들 만나기가 되게 어려워서 되게 만나기 힘들었었는데 항상 가끔 마주치는 일이 있으면 먼저 다가와서 인사해주시고 반겨주시는 은빈 언니, 로운 삼촌, 인수 삼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촬영할 때 또 많이 챙겨주시는 김상국님의 백현주 배우님, 그리고 연모 아역 4인방 건이, 로운이 오빠, 우리미 오빠 덕분에 너무너무 즐거운 촬영했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고마웠고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신사와 아가씨의 신창석 감독님, 이민수 감독님, 백홍중 촬영 감독님, 지혜 언니, 박경민 조 감독님, 진호 삼촌, 진현이 삼촌, 승영이 삼촌, 승영이 삼촌, 은현이 삼촌, 호승이 삼촌, 유림 언니, 그리고 소영 언니, 태령 언니 외에 모든 스태프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언제 어디서든 많이 많이 챙겨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우리 현우 아빠, 그리고 감정신이 많으실 텐데도 잘 챙겨주시고 조언도 많이 많이 해주시고 같이 감정 잡아주신 세희 언니, 그리고 우리 귀여운 동생들 준서, 우진이 너무너무 고맙고요. 저희 회사 프레임TPC의 여준영 회장님, 박정민 대표님, 연승주 본부장님, 김한승 팀장님, 수빈 언니,
남건희 삼촌, 성규 삼촌, 김지혜 실장님, 그리고 류승룡 배우님과 오정세 배우님까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힘드실 텐데도 같이 다녀주시는 저희 엄마, 그리고 유담이 서빈이 동생들, 그리고 곁에서 항상 응원 많이 많이 해주는 1학년 1반 친구들, 그리고 조승희 담임 선생님까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외에 또 많은 선배님들,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외에 지인분들, 가족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바르게 성장을 해서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겸손하고 성실한 배우가 되도록, 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안녕하세요. 배우 이래입니다. 사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명빈 친구가 받을 줄 알고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우선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정말 힘든 한 해였는데 함께 고생해준 우리 엄마 그리고 매니저 언니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항상 미안합니다. 우선 안녕나야를 좋은 현장으로 만들어주신 이현석 감독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유송희 작가님의 글 덕분에 현장에서도 많이 위로받았고 또 제가 많이 성숙해지는 그런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저와 함께 또 다른 저로 함께 해주신 강희 언니께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언니가 저였기에 16살의 이래와 또 배우 이래 모두 성장할 수 있었고 또 현장에서 힐링받았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늘 환상의 콤비로 저를 웃겨주시고 또 가르침 아낌없이 주셨던 영광 선배님과 그리고 은문석 선배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카메라 감독님, 조명 감독님, 음향 감독님을 포함한 모든 스태프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힘든 스케줄 중에서도 정말 현장에만 가면 힐링받았고 위로받았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항상 딸내미 딸내미라며 저를 불러주셨던 규원 FD님과 그 이외의 모든 스태프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다면 꼭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고 싶어요. 그리고 멀리서도 기도해 주시는 우리 팬분들과 교회 식구분들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아빠랑 오빠랑 언니께 너무너무 고맙고 미안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모두 지금 말하신 분들 덕분에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오는 게 좀 어이없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상상도 못했던 상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이게 네.